만나면 좋은 친구 MBC. 다양한 독립영화와 독창적인 제주 문화를 소개해온 제주 혼디 독립영화제가 10월 1일부터 북촌과 삼화지구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 혼디 독립영화제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소중한 영화를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교류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영화제입니다. 저희 영화제의 특징은요, 마을과 연계해서 제주 지역 곳곳에서 영화가 상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시 제주 혼디 독립영화제 슬로건이 뭔지 아시나요? 예, 저희 슬로건은 혼디 보기 맛입니다. 그처럼 저희는 함께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다가 올해 관객 심사단을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그냥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관객 심사단과 영화를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이 그날 그날 영화의 수상작을 선정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독님에게 시상식도 같이 경합니다. 저희는 1년 동안 오늘 이 9일 동안의 영화제 축제 기간을 준비했다면 영화제가 이제 개막하고 나서는 저희는 뒤로 물러나 있고요. 오직 우리 영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관객분들입니다. 극,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영화제 기간 완성도 높은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영화인들 뿐만 아니라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즐거운 영화 축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제는 관객 수 보면은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요. 그만큼 육지에서 이 영화제와 함께 여행을 계획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제주 지역을 알리고 제주의 문화를 알리고 싶다. 그러면서 마을을 이제 찾아다니며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북촌에서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북촌이 아무래도 제주에서 역사가 많이 아픈 곳이고 육지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었고, 그리고 잊혀지지 않고 기억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억하고 그 마을을 둘러보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눈물도 흘려주시고, 예, 저희 영화제가 그런 것을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북촌에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이제 관객들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직접 영화관에 와서 영화를 봐주시는 게 독립영화인들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잘 만든 영화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저 역시 영화를 통해서 그런 걸 느꼈던 사람인데요.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한 영화를 보시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삶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되거나 그리고 어떤 마음의 아픔을 치유받고 갈 수 있는, 네, 관객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희 1년 준비해온 게, 네, 성공했다고, 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함께 올레를 걷고 오름에 오르고 영화와 삶을 노래하며 독립영화와 제주가 혼디 어우러지는 꿈을 꾸는 제주 혼디 독립영화제. 깊어지는 가을밤 특별한 시간을 선사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충북에서 전해드립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젠 재활용을 넘어서 물건을 새롭게 쓰는 새활용이 인기라고 합니다. 우리 삶을 업시켜주는 새활용, 지금 만나보시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위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커피 한 잔을 테이크아웃해서 먹는데요. 이 컵들 버리는 걸 아까워서 모은 게 벌써 100개가 넘습니다. 아, 이런 것들 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재활용을 넘어 새활용을 하는 시대. 지금부터 인생을 리사이클 시키는 업사이클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곳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자원 순환 활성화와 그리고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 청주시의 복합 시설인데요. 청주 재활용 시민센터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북적북적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여기서 뭐 재미있는 이벤트가 펼쳐지나 봐요. 우리 청주 시내에서 재활용 공예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재활용 공방들이 연합해서 19개 공방들이 연합 전시회를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청주 재활용 공방 연합 작품전 버림에서 쓰임으로 개막하겠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쓰레기 대란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재활용 문화, 새로운 가치가 탄생하는 작품전을 차근차근 구경해 보겠습니다. 공동의 작업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래서 업그레이드 더하기 리사이클 이렇게 합쳐진 복합어가 바로 업사이클이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재활용. 버려진 목재, 타이어, 악기 등등 누군가에게는 가치가 없어서 버려졌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작품 재료가 되는데요. 재활용 공예 참 멋진데요. 아, 이렇게 버려졌던 물건을 활용하니까 진짜 가치 있는 물건이 됐다 생각해. 버려지는 물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치를 생각하고 나도 업사이클링에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전시회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충북 증평군입니다. 그런데 어딜 찾아온 걸까요? 그냥 창고 같은데. 희한하네. 여기가 맞나? 안녕하세요. 어머, 여기 뭐 하는데요?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들어온 이 공간은 한 번에 뭐라고 표현하기 쉽지 않은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자내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이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밖에선 분명히 이렇게 약간 허름한 창고 같았거든요. 죄송하지만. 네. 근데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힙한 신세계를 펼칠 줄 몰랐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아, 여기는 원래는 이제 미국 창고였는데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해서 손수 인테리어를 해서 지금은 커피숍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건물도 재활용하는 시대라고요. 폐건물을 개조해 나만의 스타일로 인테리어해서 쓰고 있는데요. 곳곳에 보이는 소품들이 꽤 눈길을 끌네요. 이제 카페가 엄청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데 소품들 어디서 나신 거예요? 아, 저희 이제 가게에 있는 뭐 소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버려진 것들을 재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버려진 자재들로 만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길거리에서 주운 나무 판자와 버려진 녹슨 의자가 모두 멋들어진 가구가 되고 소품이 되는데요. 주워온 벽돌을 쌓아 올려서 꽤 멋진 가림막을 만들었습니다. 금사한데요. 여기 옷이 엄청 걸려있어요. 사장님 뭐 컬렉션인가 봐요, 옷?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뭐 이제 어르신들 이제 무료 급식 봉사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연말에 이제 라면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부하는 데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버려진 옷이나 중고로 구입한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좋은 일도 하고 환경도 살리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네요. 그럼 천사님, 네. 제 스타일도 한번 이렇게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러면은... 자, 그럼 우리 혜정 씨, 업사이클 스타일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렇게 입으시면 네. 와. 제일 괜찮을 것 같은데. 버림에서 쓰임으로 내 인생의 가치는 내가 만든다. 재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부러우면 야 너도 업사이클링 해. 여러분 저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버려졌던 옷들도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답니다. 멋져요 멋져. 업사이클링으로 둘러싸인 특별한 공간에서 커피 한 잔. 커피 맛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혜경 씨, 저희 지금 나갈 건데 혹시 같이 나가실래요? 네, 안 나가고 싶은데 왜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 나가시는데요? 저희 지금 이제 나가서 저희 이렇게 만드는 소품들 같은 것도 구하기도 하고 그냥 이제 운동 삼아 걷기도 하고 네. 뭐 그런데 같이 나가시죠. 단단히 걸어 잠그고 봉지 들고 어디 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정처럼 걷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동네도 한 바퀴 돌고 네. 이왕 돌면서 이렇게 그냥 쓰레기도 한 번씩 줍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뭐 플로깅이라고 하거든요. 가끔 이제 괜찮은 소품들 같은 것들 있으면 가져다가 하기도 하고. 아, 이렇게 재활용도 하시고. 네, 그 가끔 이제 만든 거는 마켓에 판매하기도 하고. 아, 진짜요? 네, 네.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우리말로 쓰담 달리기라고 하는데요.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기는 운동이죠. 실제로 쓸모 있는 쓰레기가 눈에 띕니다. 이런 것도 버린다고요? 네. 말도 안 돼. 이런 걸 버린대요. 환경 보호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생각하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네. 그런 활동이 됐고 이 버려진 것들에도 어느 정도 뭔가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이미 얘 인생은 끝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다시 새 생명을 부여한다는 게 되게 매력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나도 원래 이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단다. 안녕, 쓰레기 버리지 말아요. 주워온 쓰레기를 다 엎어보고 쓸만한 재료를 구분해보는데요. 작은 재료라도 조금씩 쌓이다 보면 꽤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재료가 준비됐다면 이제 장비 꺼내고 제대로 작업 시작합니다. 어머 사장님, 우리 플러그인 다녀온 지 얼마 됐다고 네. 또 멀게 하고 계세요. 아, 네. 아니, 이거 전에 주워 온 건데 귀찮아서 안 하고 있다가. 이런 것들을 또 하는 걸 알려드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 저렇게 저렴하게도 이런 소품들을 만들 수 있구나 하실 것 같아서 불필요하게 이제 떨어져 나오는 것들만 잘 정리만 해줘도 사실 인테리어 소품으로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먼저 녹슨 부분을 잘 연마해서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 녹이 덜 슬게 하고 색 접착을 돕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리고 원하는 색을 입혀주면 끝! 보세요. 녹슬어서 버려줬던 의자가 불과 몇 분 만에 깨끗한 의자로 변신했습니다. 아니 아까 그 녹슨 의자 맞나요? 세상에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칠하고 벗겨만 했는데 완전 그냥 새로운 의자가 됐어요. 너무 신기한데요? 그 의자 위에 조명까지 올려주면 완벽하죠? 재활용 알면 할수록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재활용을 활용한 인테리어가 있는 카페는 좀 특이했거든요. 평소에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이왕이면 조금 더 저렴하고 아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버려진 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보는 것들도 많이 해보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증평에서 좀 마을교사로 한 2년 정도 활동하면서 이 아이들한테 이제 이 버려진 물건들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라고 해서 업사이클링 교육을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버려지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 그리고 그 가치를 어린 아이들에게 전하는 일,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참교육이 아닐까 싶은데요. 소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양평국 대표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저 혼자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양한 이제 재능이 있는 친구들과 앞으로 이제 이런 커피숍 안에서 이제 좀 다양한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속 꾸준히 많은 활동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업사이클링!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가치 있는 재활용 운동에 동참해보세요. 인생의 참가치를 발견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테니까요. 오늘 말이죠. 제가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친구들을 사귀기로 했습니다. 무릇 벗이란 마음이 맞아야 하는 법. 이분들과 저와의 공통점이라면 바로 강릉을 무척 사랑한다는 점인데요. 저 멀리 전북 완주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제가 오늘 일일 강릉 가이드가 되어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팔로미 얼픈 오시오야, 얼픈 오시오야. 강릉이 좋아 강릉에 한 달 살이를 하러 왔다는 전북 완주군에서 온 주인공들. 오늘 그들이 찾은 곳은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전통가옥이라 불리는 선교장.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강릉에서 맛보는 전통문화는 어떤 것일지 궁금한데요. 살짝 미리 엿본다면 다도를 배우고
종갓집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한다는데요. 강릉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다는 주인공들의 하루를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선교장에 주인공들이 모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북 완주에서 어떻게 강릉으로 한 달 살이를 하러 온 걸까요? 바로 강릉시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완주 군민들과 강릉 시민들을 한 달씩 각자의 도시에서 살아보는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 전북 완주군에서 오신 분들 맞으세요? 네네. 평소에 그럼 강릉에 대해서 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 캠핑도 다니고 여행 다니는 걸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번 달에도 강릉에 그냥 들리듯이 온 적은 있었거든요. 그때도 너무 좋아가지고 또 와보고 싶었다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뭐 가족이세요? 아니요. 그 완주군 사람들이 강릉에 한 달 살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네. 아니 저는 무슨 모녀 아니면은 뭐 이모 뭐 이렇게. 우리가 호칭은 이모라고 해요. 아 호칭은 이모라고 하고 있고. 야 신기하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제가 강릉 토박이거든요. 지금부터 이 강릉 선교장을 제가 샅샅이 한번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네. 같이 가시죠. 아 오늘 저의 친구들 가시죠 가시죠. 호기심 가득한 표정의 사람들. 조선 최고의 저택에선 어떤 것들을 감상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드디어 체험이 시작됐는데요. 아, 처음에 선교장 곳곳을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혼내기보다 나는 두드리를 꽃자를 쓰는 게 더 좋겠네라고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혼자 왔다면 자세히 알기 힘든 조선시대 전통과 문화까지 세세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 여기 이런 데 보세요. 그림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밑으로는 이렇게 다 여기서 소반 딱 놓고 오랜 동안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면은 진짜 의미 있죠. 대단하죠. 이게 지금 이제 가셔서 또 설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건물들도 진짜 와 정말 오래됐는데 이렇게 보존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 텐데. 맞아요. 대궐박 조선에서 제일 큰 집이라 불렸던 선교장.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다양한 문화재를 비롯해서 늘 손님을 맞이하던 종갓집에 넉넉한 인심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구경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배우고 둘러본 우리의 전통 가옥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텐데요. 조선시대에는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지나던 수많은 시인, 묵객과 풍류객, 그리고 하룻밤 머물 것을 청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공간을 내주고 식사까지 대접했다는 이곳에 세월이 흘러 강릉을 좋아하는 손님들이 찾아오니 이 역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게 제일 신기하셨어요, 보니까? 이 오래된 건물 안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그렇고 비붕이로 소나무가 보이는 게 너무 멋져요. 아~ 하늘 배경으로 그 파란 소나무. 오늘도 날씨가 맑아가지고. 너무 멋지네요.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오르간 연주. 이곳 종갓집 며느리인 한지은 오르가니스트의 연주인데요. 손님들을 위한 음악회를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른 곳은 바로 활례정, 연못 뒤의 정자인데요. 조선시대에도 귀한 손님들이 오면 이곳에서 차를 대접하곤 했다는데요. 오늘 함께 마실 차는 바로 연꽃차. 활례정 아래 핀 연꽃은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인데요. 차까지 마실 수 있으니 다들 신기한 눈치입니다. 풍류의 멋 담뿍 담은 연꽃차 한 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떠세요? 여기 와서 이렇게 차 마시고 이렇게 다식 먹고 하니까 어떠세요? 귀한 대접을 받아서 너무 좋아요. 대접 받았다. 네. 너무 좋다. 진짜 대접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대접 받고 있잖아요, 지금. 네, 생전 처음 먹어보는 연꽃 차. 네. 그리고 이 다식도 왜 이렇게 이뻐요? 어우, 진짜 너무 예뻐요. 먹기 아까워요. 근데 이 전북 완주에서 왔으면은 사실 이 음식에 대해서 좀 까다로울 수 있잖아요. 완주 음식도 맛있죠. 네, 그죠.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하고 네, 깨끗한 것 같아요. 질리지 않는 은은한 연꽃의 향처럼 손님이면 누구든 반겨주고 정성껏 모셨던 우리 옛 선조들의 고운 마음씨처럼 오늘이 좋은 추억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네요. 대접받는 김에 음식도 함께 만들어 먹는 건 어떨까요? 종갓집 음식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연잎밥을 만들어 볼 참입니다. 멀리서 온 귀한 손님이지만 그냥 식사 대접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식문화를 경험한다는데요. 깨끗하게 손질한 너른 연잎에 소화가 잘 되는 찰밥을 넣고 잡곡과 햇밤까지 넣어 쪄주면 맛이 일품인 연잎밥이 완성되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니까 앞으로 강릉 어떻게 기억될 것 같으세요? 강릉 하면 내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선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 강릉은 옛날의 것과 지금 자연의 것을 그대로 이렇게 갖고 있는 진짜 몇 안 되는 도시일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볼거리도 너무 많고 너무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정성껏 만든 연잎밥 드디어 완성. 연잎밥과 함께 강릉 순두부와 정갈한 반찬까지. 한 상씩 받아들고 식사를 하러 자리를 옮겼는데요. 갓 쪄낸 따끈한 연잎밥에선 연꽃차와는 또 다른 향기가 피어납니다.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과 향기를 남긴 선교장에서의 하루. 전북 완주로 돌아가도 오래도록 강릉이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강릉이 그리울 때면 그때 다시 꼭 놀러와 주세요. 다음은 우리 제주에서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우리 제주의 대표 과일 하면 당연히 감귤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이색 과일들이 우리 제주에서도 재배된다고 합니다. 제주를 더 맛있게 즐기는 이색 과일, 지금 만나보시죠. 발그레한 볼처럼 붉은 껍질, 속은 크리미한 부드러움의 결정체. 초록 보석이 알알이 박힌 듯 환상적인 자태. 달콤한 맛에 두 번 반하게 되는데요. 제주가 만들어 더 맛있는 탐나는 과일들 만나볼까요? 지금 한창 달달한 맛 자랑한다는 과일 소문 듣고 찾아간 길. 제법 키 큰 나무들이 보이는데요. 무슨 과일일까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생산된다는 제주 무화과입니다. 별다른 장비도 없이 손으로 톡톡 따주면 끝! 간단하네요. 아, 무화과요. 영암에 가보니까 고소득 작물로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겁니다. 10년 전 시작했다는 무화과 농사. 처음엔 여러 농가가 시작했지만 판로에 어려움이 많아서 몇 농가 남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이지만 그동안 제주 무화과를 알리기 위해 발품을 팔며 무척이나 애를 쓰셨다고 해요. 5월 무렵에 열매를 맺어 여름과 가을이면 붉게 익어 탐스럽게 익는다고 해요. 저렇게 딱 벌어졌을 때가 당도도 제일 좋고 맛있다고 합니다. 7월 말 정도부터 따기 시작해서 8월 달이 제일 적기고 지금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2차 땁니다. 무농약에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는 무화과 농사인데요.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수확 시기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잎을 따주는 거라네요. 순이 많이 자라버리면은 열매를 안 하고 순으로만 올라가리니까 적심을 하면은 가지가지마다 열매가 커져요. 영양분을 받아 쑥쑥 자라 붉게 익은 무화과.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날 그날 출하 물량에 따라 새벽에 나와서 수확을 하는데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해요. 많이 나올 때는 알바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아침 늦어도 한 9시까지는 끝내고 납품을 가야 되니까. 포장할 때 에어컨은 필수. 쉽게 물러지는 무화과의 특성 때문인데요. 최대한 신선함을 유지하기. 귀한 몸 모시듯 살살 대합니다. 포장 끝나면 대형마트로 납품해요. 전날에 미리 발주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포장하면서. 와, 과육 보이시나요? 보기만 해도 너무 먹음직스럽네요. 무화과는 꽃을 먹는다고 하는데 달기는 또 얼마나 단지 17브릭스 이상이라고 해요. 얼려서 기호에 따라 우유를 넣어서 갈아 마시면 아시죠? 그 맛. 답답함은 날려주고 상큼한 에너지는 가득 채워주는 시원한 무화과 스무디입니다. 껍질째 먹어도 몇 개는 순삭할 수 있죠. 두 분 늘 무화과를 드셔서 이렇게 건강하고 피부도 좋으신가 봐요. 생과로 먹는 게 제일 맛있고 생과가 들어가면 1년 내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좋아하시는 분들은 냉동 보관했다가 그 스무디를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이제 잼을 만들어서 먹거나 하면 1년 내내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탐나는 과일을 만나볼까요? 덩굴로 뻗어있는 나무를 보니 포도나무인 것 같은데요. 주렁주렁 달린 이거 포도 맞죠? 수확이 한창인데요. 살살 놓는 것을 보니 그냥 포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따시는 거예요? 이거 샤인무켓이라고.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맛있을 거. 언제부터 이거 농사 지으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사위가 하는데 지금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분들이시군요. 언제부터 농사 지으신 거예요? 2020년에 귀농을 해서요. 작년에 동부농업기술센터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나무를 식재하고 올해 첫 수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샤인머스켓 하면 포도계의 그 에르땡땡이라는 명품 포도잖아요. 와, 이 윤기와 탱글함 어쩔 거예요, 정말.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18브릭스입니다. 원래 샤인머스켓이 다른 포도보다 당도도 높고 그래서 더 맛있는 포도입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봉지를 씌우고 얼마나 정성껏 관리하셨을지 느껴지네요. 덜 익은 상태 출하는 NO! 일일이 당도를 체크해서 최상품의 신선하고 맛있는 상태에서 출하한다고 해요. 제주의 귀농에 땀 흘린 부부의 초록 꿈이 연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댁 부모님이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같이 곁에 있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내려와서 농사도 도와드리고 부모님도 이제 옆에서 봐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내려오게 돼요. 예, 엄청 고맙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 끼니 때마다 식사도 열심히 잘해주고 이제 와서 일할 때마다 와서 일도 열심히 도와주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예. 정말 복덩이 아내를 두셨네요. 게다가 이렇게 바쁜 수확철에는 장인 장모님까지 내려와서 거들어주니 얼마나 힘이 날까요? 갑자기 제주도 가서 농사하신다고 하길래 뭐 좀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말릴 수는 없고 가서 잘 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막상 와서 보니까 잘하고 잘 되고 잘하고 있네요. 생각보다 듬직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자랑스러워요. 어머니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맛있네. 아빠 사랑해. 맛있다. 사이 그냥 듬직하고 든든하고 자랑스럽네. 감사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이심전심. 꽉 찬 샤인머스켓처럼 가족에도 연그러가네요. 이제 얼추 수확이 끝났으니 포장을 해야겠네요. 포장도 꼼꼼한데요. 싼 봉지를 일일이 벗겨내 깨끗하게 담은 뒤 다시 포장해 주는데요.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포도송이가 다치지 않게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깁니다. 이게 포장이 조금 번거롭긴 해도 이 받으시는 소비자분이 알이 터지지 않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안전하게 배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수확하느라 땀 흘렸으니 샤인머스켓으로 충전 좀 해볼까요? 근데 살짝 김이 서린 것을 보니까 이거 얼린 건가요? 얼린 샤인머스켓 맛이 어떨까요? 한번 얼려서 먹어보자 그래서 얼려서 먹었는데 그냥 아이스크림보다 더 맛있고. 제가 차가운 걸 잘 못 먹는데 이건 넣어도 그냥 입에 슬슬 녹네. 진짜 맛있네. 예. 끝내줘. 샤인머스켓 많이 사랑해주세요. 올해 첫 선을 보인 제주산 샤인머스켓. 시장에서 인기도 뜨겁다고 해요. 내년에도 인기 폭발 미리 예약입니다. 제주의 빛과 바람을 맞고 자란 탐나는 과일들. 제주라서 제주가 키워서 더 맛있고 더 귀하네요. 바야흐로 가을은 맛있는 대하의 계절. 홍성 남당항에서는 대하를 20컬로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와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미국 기네스의 만 마리 바다새우 그리기를 도전하는 최창원 교수. 100m나 되는 두루마리 화선지 위에 정성과 진심을 담아 바다새우의 소망을 그려냈는데요. 그가 세계 최초로 도전하는 그 현장에 따라가 봅니다. 가을 이맘때면 빼놓을 수 없는 별미를 찾아 홍성 남당항에 왔는데요. 시원한 바람결에 실려온 갯내음이 왠지 저를 더 설레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홍성의 남당항에 와 있는데요. 이 가을 하면 대하, 또 대하 하면 남당항이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새우를 또 안 먹어보고 갈 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대하 먹으러 떠나볼까요? 싱싱한 대하를 먹을 생각에 제 발걸음이 더 가벼워졌는데요. 살아서 유유히 헤엄치는 대하 발견. 귀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는지 살며시 다가와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하가 진짜 실하고 예쁘죠? 예뻐가지고 저도 사진 찍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은 왜 찍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바다새우를 볼 때마다 이 바다새우를 소재로 세계 미국 기네스라고 하는 WRC 세계기록위원회 제가 만 마리 새우를 그리고 있는데요. 아니 대하로 미국 기네스에 도전하신다고요? 네. 아니 저 그런 거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어디서 그리고 계신 거예요? 예, 저는 지금 학교 캠퍼스 안에서 네.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 보러 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선생님 잠깐만요. 아 근데 보러 가기 전에 저희가 남당항에 왔잖아요. 대하 한 마리 먹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금강산도 식후경. 세계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 남당항 새우 맛을 보는 게 순서죠. 제가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드디어 대하 소금구이가 완성이 됐는데요. 너무 맛있겠죠? 아니 저는 사실 대하를 되게 좋아하는데 대하를 먹을 때마다 늘 생각했던 게 이 껍질이 조금 깔 때마다 불편하잖아요. 맛있긴 한데. 근데 이게 새우가 많은 의미가 있죠. 수염 딱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수염. 옛날에 어르신들에게 수염이 되게 그렇죠. 많이 길었잖아요.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수염이 길면 네. 일단 무병장수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거죠. 아, 무병장수. 여기 바로
새우의 수염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선생님, 아까부터 제가 그리고 네. 이 새우랑 계속 눈이 마주치고 있거든요. 눈이 굉장히 새까맣잖아요. 네. 여기도 의미가 좀 있을까요? 잘 보셨네요. 저 새우가 다른 건 다 가열이 되면 네. 변색이 돼서 붉게 되지만 맞아요. 눈동자 두 개, 그거는 절대 변색이 안 됩니다. 문인화 쪽에서 이제 보면 네. 저게 지혜의 눈이라고 해요. 지혜의 눈? 네, 지혜의 눈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새우 한 마리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새삼 처음 알았는데요.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새우 얼마나 맛있을까요? 예. 짠! 야. 왜 이렇게 통통? 맛있죠? 통통하고 막 신선하고. 대하맛도 봤으니 이젠 만 마리의 새우를 만나볼까요? 홍성의 한 대학교 안에 있는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여기서 새우 그 만 마리 그림을 작업하고 계신 곳인 거네요? 그렇죠. 아마도 이 만 마리 새우가 우리를 엄청 반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지금 너무 기대되는데요. 어두컴컴한 작업실. 스위치를 켜면 오늘의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 이게 진짜 그 새우 그림. 예. 아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있어요. 예. 아니, 몇 마리예요, 지금? 이게 만 마리예요? 예, 저렇게 두루마리 화선지로 말아서 100m 됩니다. 와, 이 숨이 멎을 정도인데요? 폭 120cm, 길이 100m의 두루마리 화선지 위에는 수백, 수천 마리의 바다새우가 빼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시작해 하루 10시간 이상 새우를 그리는 강행군입니다. 교수님,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네. 중국 학과 교수님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새우 그림을 그리게 되신 거예요? 중국의 피카소라고 일컫는 치바이스 선생님의 제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고 난 큰 행운으로 민물새우를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좀 많은 사람들이 내 문화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새우 그림을 뭐 나눌 수 있을까 했는데, 마침 우리 집사람이 해양미생물학 박사거든요. 전공을 해서 저보고 이제 그 귀뜸을 해준 거죠. 사실 제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전 세계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새우를 통해서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인데요. 중국학을 전공한 최창원 교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를 나누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바다새우 그림, 해하도를 알게 됐고 직접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우를 그리시면서 뭔가 자부심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하시면서 그래도 이 점은 좀 힘들었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상상을 했어요. 제가 만 마리를 다 그렸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자긍심 같은 게 막 나도 모르게 생겨서 9천 마리까지 되니까 막 새우가 막 저를 막 좋아해서 춤을 추는 것 같아서 즐겁게 그리고 있어요. 예부터 동아시아에서 새우는 화합을 상징해 왔습니다. 최창원 교수의 만 마리 새우는 메탈릭 녹색 먹물로 그려 변색 없이 반영구적으로 보관될 예정인데요. 퇴색하지 않는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올해 대하축제가 열리는 날까지 모든 도전을 완수할 계획이죠. 드디어 약속했던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전국의 미식가들을 불러모으는 남당항 대하축제가 성황리에 개막한 가운데 오늘만을 기다려온 최창원 교수가 특설 무대 위로 화선지를 펼칩니다. 오늘의 세계 기록을 함께 응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한국기록원의 심사위원도 예리한 시선으로 지켜봅니다. 이번 그 도전의 그 가이드라인은 첫째 그 한 장의 종이에 그려야 된다. 다음에 이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이게 그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미국 기네스 성공을 축하하는 인증서 수여식이 시작되고 해하도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최창원 교수의 한신 앙송이 즉석에서 펼쳐졌습니다. 진링 루치 시루지 리잔 홍타 유페이추 지양후 유세 종후요.
78일 동안 달려온 대장정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오늘 시민들이 함께 새우의 두 눈동자를 찍어서 완성하는 화룡 점정식이 치러졌습니다. 화합과 평화를 의미하는 해아도의 의미가 더 뜻깊게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새우를 먹어보기만 했지 그림으로 대하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닌데 이렇게 몇천 마리도 아니고 만 마리를 그렸다는 그 보원 교수님의 의지와 투지에 감격을 했고요. 진짜로 멋졌는데요.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진짜 가능할까 했는데 돼서 너무 기쁘고요. 축하드려요. 마침내 미국 WRC 세계기록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기록 인증서가 수여됐습니다. 이 순간 그간의 수고로움이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데요. 해하도에 담은 최창원 교수의 진심이 오래오래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예술의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하면 문화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을 많이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최치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접화군생 네 글자가 있는데요. 혼자 되는 일은 세상에 없다. 제가 만마리를 그리면서 수도 없이 많은 친구들의 격려와 용기를 받아서 이 전 과정 굉장히 어려웠던 그 과정을 이겨낸 것은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의 저에게 준 힘 이것이었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홍성 남당항의 명물 대하를 수목화로 그려내고 세계 기록까지 성공해낸 최창원 교수. 그가 해아도에 담은 소망처럼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전 세계가 평화를 지키고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WRC 세계기록 인증 축하합니다. 바다새우 만 마리를 그리는 기네스 도전기. 최창원 교수의 도전이 정말 대단한데요. 무엇보다 세계 평화와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알린다는 그 의미가 더 크게 와닿습니다. 많은 이들의 응원 속에 완성된 작품도 너무나 멋지고요. 최창원 교수의 염원도 꼭 이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끝으로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